키글 구독 버튼을 눌러줘. 히어로들이 아침부터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와서 빛나는 축제를 열어보자. 좋아. 자이언트 크롬과 캡틴 패티는 멋진 천막을 세웠어요. 잠시 후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했다던데? 재밌겠다. 타이어맨은 불꽃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바베큐, 군고구마, 팝콘까지 만들었답니다. 아이스로피는 얼음으로 스케이트장과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는걸? 야호! 신난다! 아이언 뽀로로는 하늘로 날아올라 고개를 펼쳤죠. 어때? 멋지지? 정말 최고야! 날이 어두워지자 모두 캠프파이어 앞으로 모였어요. 타이어맨이 만든 불꽃이 활활 타올랐죠. 참석자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춤 잘 못 추는데 그래도 재밌다. 정말 최고의 축제였어. 나도 너무 행복했어. 참석자들의 칭찬에 히어로들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미안해 루피, 난 네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 저런, 아이스 루피가 고백을 거절당했어요. 루피가 슬픔에 빠지자 주변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내겐 사랑 따위 필요 없어. 루피의 슬픔 때문에 도시가 꽁꽁 얼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워. 땅이 전부 얼어버렸어. 철수 파이어맨 출동. 뜨거운 불꽃이 얼어붙은 도시를 녹였어요. 하지만 루피의 눈보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한편 루피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내 힘을 멈출 수가 없어. 루피, 대체 무슨 일이야? 루피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거대한 얼음벽이 생겨났어요. 파이어맨은 재빨리 불꽃으로 얼음벽을 녹였죠. 하지만 벽은 금방 다시 재생되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야. 파이어맨의 뜨거운 노력 덕분에 마침내 얼음벽이 사라졌어요. 둘이 손을 마주잡자 세상은 마법처럼 따뜻해졌답니다. 시민들은 평화를 되찾아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루피의 슬픔도 어느새 사라졌죠. 고마워, 파이어맨. 저런, 바위 괴물이 나타나 도시를 부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파이어맨이 나타나 손에서 불꽃을 내뿜었어요. 하지만 바위 괴물은 끄떡도 하지 않았죠. 바위 괴물이 화를 내자 불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간 불꽃은 여기저기에 옮겨붙어 더 커졌어요.
파이어맨은 크게 당황했답니다. 이럴 수가. 그때 아이스 루피가 나타나 냉기로 불을 꺼주었어요. 야!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루피. 적이 너무 강해.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둘은 힘을 합쳐 바위 괴물을 공격했어요. 우와! 바위 괴물의 반은 얼고 반은 빨갛게 타올랐어요. 잠시 후 큰 소리와 함께 괴물이 둘로 갈라졌어요. 파이어맨은 자신을 구해준 루피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루피, 고마워. 이 정도쯤이야. 두 히어로 덕분에 도시가 다시 안전해졌어요. 고마워요, 파이어맨. 고마워요, 루피. 프리징 포비가 뽀로로 타워에 눈덩이를 날리고 있어요. 모두 눈으로 덮어버리겠어! 당장 멈춰! 초강력 눈덩이 발사! 아이언 뽀로로가 출동했지만 포비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늘에서 눈덩이가 떨어지자 버스들이 눈에 파묻혔어요. 추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파이어맨이 출동해 뜨거운 불로 눈을 녹여주었어요. 파이어맨. 정말 고마워. 파이어맨은 뽀로로 타워 위에 올라가 포비를 공격했어요. 파이어맨. 파이어맨과 포비는 각자 최후의 공격을 준비했어요. 철수 피살 파이어볼. 하지만 포비의 거대한 눈덩이는 파이어맨의 불덩이 앞에서 순식간에 녹아버렸어요. 너무 더워. 뜨거운 열기에 놀란 포비는 그대로 도망쳤답니다. 파이어맨과 뽀로로가 도시를 안전하게 고마워. 그때 조금 더운 것 같아. 마피아 뽀로로가 폭탄을 가지고 댐 앞에 나타났어요. 무너지자 강물이 무섭게 쏟아져 나왔어요. 도망가자. 강물은 모든 걸 휩쓸며 아래로 내려갔어요. 거대한 나무들도 버티지 못했답니다. 저런, 강물이 빠른 속도로 도시에 다가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히어로들! 아쿠아맨과 자이언트 크롱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출동했어요. 철수 아쿠아맨 출동. 아쿠아맨이 손을 들어 올리자 다가오던 강물이 멈췄어요. 이야, 내가 강물을 막고 있을게. 그러자 크롱은 커다란 나무와 돌들을 빠르게 쌓았어요. 튼튼한 새 댐이 완성됐어요. 강물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네요. 아쿠아맨과 크롱 덕분에 도시가 안전해졌어요. 주민들은 모두 기뻐했답니다.
Ha ha ha!